시원 밥도둑 무생채 무생채 아삭아삭 푸르륵 동치미 동치미 왜 변신은 무죄? 김치가 다가 아니라고요. 아삭아삭 씹는 소리 맛있는 무말랭이 짜장면의 최고 친구 단무지 단무지 뜨끈 시원 고소한 무국 무국 배추가 아삭아삭 배추 김치 물에 깍두기 작은 무기 쭈꺼풀 종각김치 국물이 끝내줘요 동치미 오이가 새콤달콤 오이소박이 빨간 물 정말 예뻐 예뻐 나박김치 오 김치 오오 김치 몸에 좋고 맛도 지금 이 순간 바꿀래요. 아 맞다, 힘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와 선물! 자 궁금하다면 매직놀이 가방으로. 와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주세요. 다 함께. 울끈, 불끈, 팡팡! 자! 짜자잔! 하하! 자, 이건 마리오 거. 와, 고맙단 말이요. 그리고 이건 우리 햄팡이 거. 어떤 선물인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요.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이거는 수영모자 아니냐 말이야. 겨울에 수영모자를 좀. 이건 뭐예요? 아이고 뭐긴. 자 이건 바로 바람 빠진 튜브지. 바람 빠진 튜브가 왜 여기 있지? 이 왜 여기 있지? 이거 힘쌤이 여름에 쓰다가 집어넣은 건데? 어? 힘쌤이가 아 그러게! 내가 다 바꿔놨지 너. 아니 바꾸래요. 깜짝 놀랐잖아. 말하고 나왔어야지. 바꾸래요. 어디서 바꾸래요. 이걸 바꿔놓고 가면 바꿔놓고 가면 어쩌냔 말이오. 없어요 없어요. 바꿔놓을래요. 벌써 사라졌어요. 내 점을 바꿔놓고 나 벌써 바꿀래요. 자자자 렌방이 렌방이 진정 괜찮아. 워워워 힘쓰는게 뭐가 있다? 매직놀이 가방이 있다. 자 그러면 바꿀래 형이 바꿔놓은 상자를 힘쌤한테 주세요. 야. 자 이쪽으로 힘쌤. 자, 네, 이 상자들을 다시 매직놀이 가방에 집어넣고 자 그럼 이번엔 진짜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선물 나와라. 울끈 불끈 팡팡. 자 자, 이번엔 진짜로 우리 마리오 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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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인샘. 그리고 또 우리 햄팡이 거. 대박이다, 대박. 햄쌤 정말 고맙단 말이오. 겨울에 꼭 필요한 내복. 맞아요. 친구들 햄팡이 대박이야. 그래.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 내복을 꼭꼭 입으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김쌤, 혹시 요만한 내복 두 개 더 있어요? 요만한 내복? 네. 요만한 내복으로 뭐 하게? 햄팡이 창문에 참새 두 마리가 놀려오는데 선물하고 싶어서요. 와 참새 겨울 준비까지 햄팡이 마음 정말 예쁘단 말이오. 그러게요. 근데 햄팡아 참새들은 벌써 내복 준비했던데. 벌써 내복을 입었어요. 그래. 잉 못 봤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내복이거든. 아하 궁금하지? 네! 자 궁금한 바로 만나볼까요? 다 함께 참새들아 넣어라.
팡팡! 어? 야, 무슨 소리 들리지 않니? 저기에서 소리가 들려. 야, 저 소리 들었죠? 이 소리의 주인공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다. 저기. 둘다. 저기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인데요? 저게 무슨 새 같아요? 참새! 맞았어요, 참새. 이 추운 겨울에도 참새들은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대장님, 참새가 동글동글해요. 정말 동글동글 공 같죠? 겨울에 참새는 굉장히 통통하고 살이 쪄 보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더 통통해 보인다는 참새. 그럼 여름 참새는? 우와, 진짜 겨울 참새가 더 통통해 보이죠? 혹시 왜 그럴까요? 추워가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통통해져. 정말? 참새야, 너 정말 겨울에 운동을 안 해서 통통해진 거야? 요게 뭐게? 깃털이에요. 이게 참새의 깃털이에요. 우와. 길쭉한 건 참새 날개 깃털, 작은 건 가슴 깃털이래요. 그런데 겨울 참새가 통통해 보이는 건 요 깃털 때문이래요. 겨울에 그 밖에 나가려면은 옷 많이 입죠. 저는 속옷이랑 털 있는 옷이랑 내복이랑 많이 입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툼해졌죠. 세 겹 입었어요. 참새는 추운 겨울이 되면 깃털을 세우고 부풀린대요. 그래서 몸에서 나는 열을 깃털 사이사이에 가둬서 따뜻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는 것하고 같은 거래요. 참새 말고도 딱새나 박새, 직박고리 같은 새들도 깃털을 부풀려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고 해요. 신기하죠? 아이, 잠깐만. 까치다. 평소엔 잘 몰랐는데 탐험대장님이랑 나와서 그런지 까치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까치야, 너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니? 지금 까치가 지금 먹이를 찾고 있어요. 겨울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까치는 겨울에 뭘 먹어요? 이 나무에 달린 열매라든가 아니면 땅에 떨어진 이 씨앗 같은 걸 먹고 겨울을 지내요. 새들은 여름이나 가을엔 벌레나 곤충, 곡식들을 먹고 지낸대요. 하지만 먹이가 별로 없는 겨울이 되면 남아있는 열매나 씨앗들을 까먹는데 항상 배가 고프대요. 새들이 잘 볼 수 있는 나무 위에 사과를 매달았는데 과연 이 사과를 새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우와! 직박구리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매단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새들아, 많이 먹어봐.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산수가 호흡을 힘으로 고마게 손바닥도 손등도 문질문질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 빙글 양손 잡고 보득보득 손톱 쏙쏙
우리 모두 손씻기 건강지키기 괜찮아요 꼭꼭꼭 기억해 꼭꼭꼭 기억해 손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꿀꾼 물꾼 팡팡